끝내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천국에 대한 막 이런 묘사예요. 뭐 보석이 어떻고 막 이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남은 구절이 4절이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자 보세요. 눈물을 씻어준다. 슬플 이렇게 이제 지상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 없어진다. 이제는 죽음이 없어진다. 사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죠. 영생을 성취한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뭐 눈물 없어진다는 거랑 다 통하죠. 이전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즉 선천의 그런 욕심 문명의 모든 폐해가 사라져버렸다. 진정한 양심 문명이 도래했다. 하나님 법이 이 지상에서도 선포됐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예요.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땅을 다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었냐, 이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지상에 확실히 천국이 들어섰고 이 지상 천국이 이 지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건 확실하죠. 제가 주장하는 양심 51%. 지상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려면 천국이 51%의 힘을 갖고 있어야죠. 지상에서 분명히 주변에 뭐 누가 있더라도 유황불이 있어도 지상은 이제 천국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상에서는 하느님 뜻이 선포됐다. 심지어 유황불에서 고생하는 사람마저 하나님 뜻대로 벌을 받는 거니까 지금 지상 천국이나 이런 영벌이나 다 지금 하나님 뜻이 구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밖에서 이제 이 지상 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보세요, 못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의 법을 온전히 따르진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이것 또한 법이 선포된 겁니다. 법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닦은 대로 분명히 받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의 법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상 천국이 저한테 만약에 지상 천국은 차치하고 너 말대로 양심 세상이 오면 죄 짓는 사람이 없냐? 아니다 이거죠. 죄 짓는 사람이 벌 받는다. 그게 양심법이 구현되고 있는 양심 세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모든 사람이 천국에 살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벌 받을 사람 벌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뭐 천국에 못 들어올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고 이게 엄정하게 지상에서 선포돼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졌다는 친구가 지상 천국 같은 곳이 있더라도 금방 오염될 거고 금방 악의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타락시켜버릴 거고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고 이게 지금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각주 한번 14번 보시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사야에서 많이 오죠. 성경이 주 여호와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자 죽음 멸하고 눈물 멸하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당할 치욕도 없애주실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고요. 자,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시금 기록하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이루었다. 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보셔야 돼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알파요 오메가일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나님만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상에서는. 그 얘기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구나라고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 생명의 나무와 동일한 생명의 나무건 생명의 샘물이건 동일합니다. 영생의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자, 15번 보실래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사야입니다. 또 이사야예요. 58장 11절. 아, 이게 성경 강의가 이렇게 힘든 게 온갖 각주 다 뒤져서 제가 구약 다 넣어놓느라고 이거 번역 조금씩 다듬어서 넣는 게
생 노가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읽으시죠. 밤에 잠 못 자고 이거 어우 성령을 깨달아도 왜 이 결국 하고 있는 짓은 막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거 하고 있는. 좀 뭔가 제 자신이 참 자괴감 들 때가 많아요. 어, 이런 제가 꿈꾸던 삶이 아닌데 이게 계속 혼자 주변에서 계속 고시생 같다 왜 그러고 사냐 하는 말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떡해요, 이게 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마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운 나라라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물 없는 곳에서도 너를 살려주시고 도와줄 것이고 너는 이제 물이 넘치는 동산과 같이 되어 같을 것이며 물이 마르지 않은 샘과 같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수를 듬뿍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 안에서 그냥 샘이 솟아날 것이다. 영생 얻을 거란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포착해서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나를 마셔라는 거는 내가 마시는 생명수 너도 마셔라 이거예요. 마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뱃속에서, 배에서, 속에서 다 가능합니다. 합쳐서 뱃속에서 하셔도 되고, 배, 속에서, 배에서, 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너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자, 이 성령을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할 거란 얘기를 얘기한 건데요. 자,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본인을 빛이자 생명이라고 하셨죠. 빛은 진리를 말하고 생명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그게 예수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화신이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원래 그거예요. 성령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자, 요 부분 주목하세요. 성령이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안에 품으시면 여러분 영혼은 이 빛으로 인해, 빛이 진리죠,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생명으로 인해 여러분은 영적인 육체를 얻게 돼 있어요. 다 이게 성령의 조화입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둘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두는 노력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거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빛과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솟구칠 것이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거는요, 단순히 성령의 어떤 빛이 막 나를 인도할 거다만 상상하시면 안 되고 생명 에너지로요 내 안에서 영적인 육체를 만들어 줄 것이다는 것도 아셔야 돼. 엄청난 고차원적 에너지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도 아셔야 돼. 배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다. 이런 거요, 진짜로 이제 에너지를 잘 관리해 보시면. 우리 뱃속에서, 여기 원래 단전이 있는 자리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러분 몸 사지로 뻗어나갑니다. 단전에서 온몸으로 이 배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보면, 단악인들 이 구절 보면 감동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다 아실 줄 알았어요. 배에서 생명수가 솟구친다는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또 이거 그냥 알아요, 들으면. 체험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주는 물, 생명수를 먹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결국 영생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영적인 육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대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단전에서 솟구쳐서 너의 몸 전체를 꽉 채워서 영생에 이르는 몸을 만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생명과랑 지금 생명의 물은 지금 같은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상징해요. 생명 에너지. 승리한 자, 성화를 이룬 자. 승리한 자는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한 자들한테 부활의 옷을 입혀주니까 승리한 자는 지금 성화를 이룬 사람들을 말해요. 성화까지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 단순히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건 사람들. 그래서 순교자들로 상징하는 이유가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보다 진리를 더 중시했죠. 그 정도로 진리를 중시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승리한 자들은 결국 마귀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남은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은 이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생명의 샘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이제 초월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도 돼주고 하나님도 돼줄게 라는 게 그리스도,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이자 아버지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아버지이자 하나님 역할을 인간 중에는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음행한 자,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곳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마태복음 보실래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쭉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핵심을요, 예수님이 구약을 잘 이해하신 뒤에 요한계시록에 좀 그 반영될 얘기들을 미리 해주신 게 있어요. 보세요. 인자가 자신의 영광으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인자가 자신의 영광으로 천사들, 꼭 천사들은 무조건 함께 옵니다. 불보살 함께 움직이듯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영광의 보좌에 딱 앉아서 왕 자리에 앉아서 통치자가 돼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가 돼줄게.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그게 하느님한테 받은 나의 사명이야. 이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 딱 모아놓고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나눈 뒤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그대들을 위해 미리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하고 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들은 그냥 여기서 하나님 뜻을 따른 건데 예수님이 볼 때는 창세로부터 예정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따르면,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한 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아니라면. 그 신성 자체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노력만 해도 올바른 노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성령을 따르는 삶만 살면 창세 전부터 예정된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게 꼬여서 될 수밖에 없어요. 시공 없는 차원과 시공 있는 차원을 섞어서 얘기하면 시공 있는 차원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결국 근데 누구의 힘으로 했냐? 성령의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 없는 차원에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대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그 왕국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한테 준비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염소로 상징되는 그 사람들한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미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돼서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이 딱 요약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온갖 신비와 환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거 다 걷어내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고 구약에 나왔던 얘기가 좀 더 실감나게 예, 좀 더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 우리가 더 시각적으로 막 상상이 될 정도로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는 것뿐이지 메시지는 그냥 구약 때 그리고 예수님 때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읽으시면 웬만한 거 다 보셨고 새 예루살렘 얘기로 갈게요.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땅에 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 음녀에 반대되는 정숙한 신부 새 예루살렘이나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천상에서 쫙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도성을 이렇게 딱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였다는 건 막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광명하게 빛나면서 보석처럼 빛났고 수정과 벽옥처럼 맑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는 그 도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국의 좀 외적인 모습이죠. 내적인 모습은 그 하나님 법이 이루어진 영혼에 그서 구현된 이야기일 거고, 외적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이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 도성으로서의 모습이요. 크고 높은 성벽과 12개의 대문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사각형으로 된 지금 천국이 내려오는데, 정육면체의 한 곳마다 문이 3개씩 있다는 얘기죠. 문이 12개라는 거는 사방으로 해서 12개 대문이 있고, 각 대문마다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12지파의 이름이 그 대문마다 새겨져 있었다. 12라는 숫자를 지금 중시해요. 사방에 문 3개씩.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사방에 3개씩이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완전히 특별 대접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일반 사도랑 달라요. 자, 그 12사도들의 보세요. 주춧돌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12개가. 주춧돌 12개가 있는데, 거기 12사도들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척, 황금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다. 천사가 그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움. 우리 지금 스타디움 하는 겁니다. 올림픽 그 경기장 있죠? 그리스 때 경기장 이름인데, 그게 거리도 돼요. 거리 재는 단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약 한 2,200km. 1 스타디온이 약 185m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걸 잊어버리세요. 다 잊고 집에 갈 때 그것만 기억나면, 아, 스타디움. 이런 게 지금 말단에 말단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막 185m. 막 이런 거 기억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잣대로 144규빗, 약 65m. 1규빗이 약 45cm. 이거 지가 읽어주고는 뭐 기억하지 말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자 상상하세요, 지금부터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12 주춧돌은 각가지 보석으로, 12사도 막 대접이 특별하죠. 각가지 보석으로 주춧돌이 꾸며져 있고, 12 대문은 12 진주로, 그 12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거리, 이제 스트리트가 어떻게 펼쳐졌냐,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이거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 묘사랑 뭐 그 거기서 거기에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다만 이제 아미타 극락은 왠지 한옥일 것 같고 이쪽 이제 이쪽은 왠지 건물일 것 같죠. 근데 아미타 신앙도 원래 인도에서 나와서 꼭 한옥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되는데, 중국화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극락은 한옥입니다. 아무튼 막 보석으로 된 거리 다 똑같습니다.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거기 가니까 이게 그 부처님 모시는 그 법당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이 직접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직접 계시니까 여러분 극락에 무량수전이 있겠어요? 따로?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 돼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미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거기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광명하게 빛나고 있고, 그 빛,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돼주세요. 어린 양의 그 이 엄청난 후광이 도시를 비춰주고 있다. 만국의 백성들이 그 빛, 그 빛, 생명의 빛 안으로 걸어다닐 것이며, 그러니까 이 도시가요, 밤이 없는 도시인 거죠. 대낮같이 밝은 그 광명한 도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하여서 부활체를 얻어서 그 빛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살아있던 자들은 변형돼가지고 그대로 부활체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갔겠죠. 이게 뭐 어떤 뉴에이지 이런 것보다 지금 재밌는 내용입니다. 지상의 왕들은 그들의, 지상의 왕들도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게 영화를 이뤄야 돼요. 지상의 왕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광과 존귀를 얻어서 그 도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왕들도 그 특별 대접 없습니다. 다 본인이
승리한 자가 돼야 부활체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도성에는 밤이 없다는 건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악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대문을 닫는 일도 없어요. 왜? 못 들어와요. 어차피. 그렇죠. 부활체를 못 얻어서 거기 못 들어와요. 만국의 백성들이 자신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영화를 이룬 자들은 다 그 도성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도 들어올 수 있지만 더러운 것들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흉측한 짓 하는 것 자, 거짓 일삼는 자 결코 못 들어옵니다.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나도 하면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2장 또 그 천사는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성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생명수, 생명의 나무 막 다 이런 겁니다. 이게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 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 안에도 이게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 혼과 육을 영원한 생명으로 꽉 채워주죠. 도성 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대로 성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성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따로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도성이 그대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보충하자면요. 그 도성의 넓은 거리 을 중심으로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에 있다는 그 나무가 있어요. 거기 달마다 열매가 맺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생명과가. 그리고 그 나뭇잎은 만국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성에 들어온 만국의 백성들은요. 이 생명의 나무와 잎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요한계시록의 2장에 있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밑에 보시면 각주에 승리한 자, 성화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장담했던 겁니다. 보증했던 거예요. 승리한 자들한테는 반드시 부활체를 내가 만들어줄게. 부활체 만드는 방식이 생명과를 먹게 내가 만들겠다. 만들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성에는 반드시 생명과가 열리고 있어야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내면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그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짝이 될 신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짝이 될 신부. 그럼 제 내면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제 안에 성령이 환히 밤낮 없이 빛나고 있어야 돼요. 자 아시겠어요? 이제 개인의 문제로 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환히 빛나고 있습니까? 밤낮도 없이. 그럼 그런 분한테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몸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먹은 상태, 그 에너지 충만한 상태에 늘 계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한 몸이 그대로 천국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면서 이런 분들의 공동체가 사는 곳이 또 그대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내적인 의미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도성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변화와 이 외적인 이런 그 천국의 묘사가 서로 일치했으면, 일치해야 되죠. 일치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도성에서는 저주받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죄를 안 지으니까요.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항상 그분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종들이 돼서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들을 직접 뵙고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뭐 하겠어요? 강의 듣겠죠, 강의. 저자 직강. 이것이 길이다. 막 이런 거 듣고 이것이 이제 올바른 사도의 길이다. 성도의 길이다. 이 진리로 늘 이게 흠뻑 젖어서 사시겠죠. 진리로. 이 유사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밤낮으로 틀어 놓고 들으시면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가네.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저자 직강, 예수님이 막 진리를 설해 주시겠죠. 이게 신기하게 비슷해요. 파이돈 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파이돈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오죠. 저 올림푸스 산 위에 있는 그 신들의 세계에 가면 신들이랑 직접 그 대화하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거에 소크라테스가 설레하면서 독약 빨리 마셔요. 좀 이따 마셔도 되는데 빨리 줘. 나 먹고 빨리 가야 돼. 나 가서 진짜 신들 직접 보고 그분들한테 배우고 싶어 하면서 죽습니다. 아미타경 같은 거 보시면 극락의 특징이 뭐냐. 아미타불을 직접 만나면서 저자 직강 설법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극락에 가면 하늘을 나는 새도 막 팔정도를 노래하면서 날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짱이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최고의 환경. 단 공부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극락 가가지고 막 어디 술집 없나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여기도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 경배하고 숭배하고 진리 막 진리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나 안 맞는데 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리 제 강의 들으면서 유사 체험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적응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 왜 가십니까? 내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해방구로 알고 가시는 분이 있고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뭔지 아세요? 유황불은 피하려고요. 왜냐? 성경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유황불 아니면 천국이에요. 유황불은 싫어서 여기 가려는 거지. 근데 꼭 여기 묘사를 보면 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막 흰옷 입고 옷도 흰옷 맞춰 입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이걸 하고 싶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에고적으로 막 판단하시면 이게 안 하다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에고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경배고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 거다 하는 게 포인트죠. 막 흰옷 입고 계속 찬송가만 부르고 있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묘사를 보면 좀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얼굴을 배울 것이며 그리스도 직접 뵙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름이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며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 이 도성 자체가 광명한 빛덩어리니까요. 빛에 쌓여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들을 다스릴 겁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또 이런 천국을 함께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 앞서서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저기 각주 10번인데요. 제가 안 읽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보셨죠?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들으셔도 괜찮아요. 천상의 천국이 이게 지상에 강림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미륵신앙에서 말하는 미륵이 직접 다스리는 용화세계가 지상에 열려야 된다라고 믿는 게 이 지금 지상천국과 통해요. 자, 통합니다. 불교적으로는. 근데 우리도 이런, 보세요. 유대인들의 이런 지상의 천국이 펼쳐질 거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상천국을 펼칠 거라는 실질적으로 우리 다스릴 건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들이 지상천국을 지상에 열고 다스린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영원한 또 유황불 못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죄 지은 자들을 보내고 천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살게 해주신다. 이런 발상이요. 낯선 게 아닌 게 보세요. 우리 환웅신화가 그래요. 환인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신시 하나님의 도시를 직접 엽니다. 이거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신시에는 호랑이는 못 들어가고 곰만 인간이 되어 들어갑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곰으로 불리는 그런 인간들만 분류됐던 인간들은 들어가고 호랑이들은 또 못 들어가고 비슷하죠. 예수님의 천국은 염소는 못 들어가고 양만 들어갑니다. 이 발상이 결국은 아주 낯선 발상은 아니라고. 유대인 특유의 또 맛이 살려져 있어서 그렇지 본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신화에도 어차피 그 요소들은 그대로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시, 하나님의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은. 신시에 들어가시려면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머리에 이미 내려와 있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리고 경천 하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숭배하면서 애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 홍익 인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홍익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가 신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낯설지 않죠. 이게 유대인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핵심은 나중에 와서 심판해 줄게, 뭐 해 줄게 이런 거는요.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던 말을 반복한 거고요. 반복해 주신 거고 실제 예수님이 좀 특이하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 받아라는 거고 성령은 빛과 생명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복음 핵심을 이해하고 성령을 내가 전하는 성령을 바로 받은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예언됐던 복음보다 좀 더 나간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라. 지금 여기서 구원받아라. 천국에 바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 뒤에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1차적인 건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라 하는 거예요. 요 핵심을 이해해 주셔야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아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뜻이 모든 존재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러도 왔고 심판하러도 왔지만 본질은 영생 전하러 온 거예요. 진리 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보여줌으로써 다른 인간들도 발심해서 나랑 똑같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 핵심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그걸 해주려고. 성령을 각성시켜줌으로써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본인이 인간 중에 한 명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인류는 가능하다. 왜? 인류 중에 한 명인 내가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도 가능하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나처럼 다 되라고 선포한 겁니다. 나처럼 살아서 바로 부활하라.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기 전에 이미 부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방편인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를 제물로 바쳐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대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요거는 유대인들용 방편이고요. 본질은 나처럼 바로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전한 게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빼고 사대복음만 열심히 보시는 건 뭔가 좀 안고 없는 찐빵 같죠. 안고가 아주 없진 않은데 아주 맛있는 안고가 도마복음에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그럼 너무 좀 센 말이고 아주 알짜가 들어있어요. 도마복음에도.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말아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전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 저자도 동일하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전해오는 글이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읽어주셔야죠.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마음 오죽해요 여러분. 심판의 날 여러분 심판의 때 서 있어도 두근두근하죠. 예수님이 너는 지옥 그럼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패자부활전. 살아서 그냥 당당히 천국 문 열고 천국 벨 누르고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볼까요? 어서 오소서 주님이시여.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런 일이 곧 이루어질 거니까 긴장하라 이 얘기입니다. 긴장하라. 왜 곧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냐면요. 긴장시키려고요. 이게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온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조금만 남아도 사람은 놉니다. 안 해요. 그렇죠? 우리 고시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아시는데 그 이번 시험만 그냥 넘기면 되게 내년에 잘할 것 같아요. 꼭 이번 시험은 힘들어요. 내년에 보면 이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 또 이번 시험이 되죠. 그럼 그 내년에 보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미루는 게 이게 우리 에고의 이게 사실은 본성이라 곧 성경은 다 곧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지 않았냐. 성경 사기 아닌가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들을 때 곧이라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온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지금 이 순간 잘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곧 온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얘기라고 듣고 좀 실감나게 생각하라. 곧 이루어질 거니까 천사들이 곧 이루어질 걸 보여준 거다. 긴장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곧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긴장하라. 빨리 그 성령의 뜻을 따르라. 그러자 어린 양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그리스도가 나 곧 내려갈 거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는 복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내가 진짜 상을 줄 거야. 곧 갈 거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한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 그 천사 고맙잖아요.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이러지 마라. 나도 너나 너 형제들이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너나 다른 사도들 예언자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너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사도나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과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이때 이 천사는요, 나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느낌의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예요. 예언자이고 부활체까지 얻으신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랑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천사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도들과 동급의, 그리고 그 더 뛰어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천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왜냐하면 저 하급 천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직이 천사라 이렇게 천사는 하는데 그냥 진짜 메신저 역할이나 하고 어려운 얘기 말 못 해주는, 아버지가 너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 막 나한테 메시지 전해주는데 왜 그러셨나요? 난 잘 몰라. 이런 천사도 가능합니다. 도마복음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예수님 대단하신. 천사가 와서 메신저로서 역할해주면, 구약에서는 천사가 와서 뭔 말 전하면 어명이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들 하면, 천사 봤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한테 전해준 거니까. 근데 도마복음에는 정말 건방진 말씀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건방진 말 같죠. 천사들이 오면 천사들한테 너는 언제 성령 깨질 거니? 라고 전해라. 한마디 해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우, 무슨 천사한테 시비 걸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 천사들한테 나는 이미 성령 깨쳤는데 너는 언제 네 성령 깨칠 거니? 라고 제가 좀 의역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라. 이 정도로 사람을요, 너는 이미 하나님이야 라고 각성시켜버립니다. 도마 부분 한 명 한 명은. 그러니까 이런 게 맛이 달라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니까, 예수님을 받들려고 하니까, 아니다, 너나 나나 같은 샘물을 길러먹고 있는 거다. 지금 한 성령을 우리가 다 취해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의 위상을, 나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은 사람,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식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이죠. 근데 지금 지금 성경만 보고 마구잡이로 믿는 분들한테는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런 게 체계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같고 막연하게 나 밖에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도마복음.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그 샘물을 길어먹는 사람일 뿐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나랑 그 입장에선 같다. 단 내가 더 영적 성취를 이룬 건 뭐 그거는 맞겠지만 같은 입장이다라는 거를 또 강조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존 성경에 많이 들어 있었다면 훨씬 성경이 더 알차고 많은 사람들을 더 진리로 인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도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썼지만 쓴 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무의식에 있는 그 사람들의 편견과 그 아집의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이 있다면 저는 더 믿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걸러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 대한 묘사도 되게 독특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는 이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널리 알려라 이겁니다. 널리 알려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악하는 사람을 그냥
악을 막으면 안 되고 방치해야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시기가 다가오니까 너희들 선할 생각만 해라. 남 갖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지. 악인들 붙잡고 선해라고 할 시간도 없다. 빨리 그대들은 그대들의 과보를 받을, 그대들은 그들의 과보를 받을 거니까 지금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지금 그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살고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게 살고 악한 사람은 지금 벌 받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만 집중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어린 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서 줄 상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 각자의 행실대로 보상해 줄 거다. 철저히 행실대로 보상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 믿었다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대로 행실을 했느냐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를 중시합니다.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있더라도 이제 그거 죄 막으면 좋겠지만 그거 막을 시간에 너의 그 행실을 더 선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지금 왜? 그 지금 시기가 임박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임박하니까 하나라도 더 하나님 뜻대로 실천할 거 그걸 연구해라. 남들 가지고 시비할 시간도 지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죄 짓는 사람은 계속 죄 짓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할 사람은 부지런히 선을 하고 악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악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 도와줄 시간도 지금 부족하다. 좀 시간적으로 긴박하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갈 거다. 곧 가서 바로 그 심판해 주겠다. 나 지금 어린 양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어떤 에고성으로 개인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내 안에 신성으로 난 말하고 있다. 성령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는 그런 존재다. 그 평소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자는 복되도다. 그 두루마기에 죄가 묻어있는 걸 깨끗이 빨아서 흰옷을 입는 자는 복되도다 이겁니다. 그들이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을 것이고 성문으로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빨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 빨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했죠? 성령은요 여러분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사랑을 줘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노력을 기울여줬을 때 제대로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 같은 자들과 번역이 좀 이상한 개 같은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성문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유황불 쪽에 있겠죠. 아무래도 유황불에 들어있을 것이다. 끝없는 경고입니다. 그렇죠? 긴박하다. 긴박감까지 막 더해주고 지금 이거 여러분 옛날에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 읽은 크리스찬들 어땠을까요? 오, 긴장했겠죠. 지금 심판은 곧 온다지. 아, 막 지은 죄는 자꾸 떠오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이 유혹해와도 비양심으로 욕심으로 나를 이끌어도 안 가고 버티고 양심으로 계속 내 행실대로 받을 거니까 그런 행실, 그런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라고 안주하고 계시면은 바로 그거는 타락입니다. 유황불로 가요.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그따위로 살았느냐가 돼요. 성령을 능욕한 게 돼서 더 최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의 그 메시지들은요. 사도들은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화의 삶을 못 산 경우는 성령 임하지 않은 경우만 못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 나오고. 이거 왜냐? 성령을 능욕한 거거든요. 성령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도 안 산 거는요. 아주 악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증거인 행실을 보여야 돼요. 진짜로 너가 믿음으로 성령의 구원을 받았다면 행실로 입증해봐 이거예요. 진정한 율법을 구현해봐. 그냥 율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이거는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야고보서에서 복음적인 율법이라고 불러요.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서 샘솟는 양심의 그 율법은 복음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령법이고 양심법이고 황금률이에요. 막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황금률에 맞는 방식으로 솟구쳐요. 성령의 법대로 솟구쳐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의 방식대로 솟구쳐요. 그걸 구현해야 돼요. 그걸 구현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진리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건 자, 진정한 순교자, 성화를 이룬 자가 돼서 천국의 부활의 옷을 입고 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메시지 분명하죠?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뜻밖의 끝나버렸어요. 지금 도성 묘사가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빨리 지나가서 지금 의외로 빨리 끝냈는데 지금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하나를 저희가 다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할 큰 그런 그 진리 영감을 얻으시고 그런 에너지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